자, 현재 지금 미국 선물 통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CAD 종목인데요. 지금 시간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지금 그러니까 오후 11시 25분입니다. 밤입니다. 11시 25분 지금 실시간 거래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거래 내용은 미국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래프는 120분 봉 차트입니다. 종목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선물 통화 종목 마이크로 CA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봉 차트인데, 선물 거래 모든 종목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지금부터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봉 차트는 120분 봉 차트라고 했습니다. 지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 보입니까? 자, 이 지점이요. 자, 이 지점이 지금 저점입니다. 이 저점이 언제 생기냐 하면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21시에 바닥을 찍고, 이거 바닥입니다. 제일 저점이죠, 저점. 자, 이 저점이 0.715입니다. 0.715포인트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 저점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상승 지점이 보겠습니다. 2022년 자꾸 없어지네요. 잘안 보이는데요. 2022년 11월 12일 같습니다. 자, 이 저점이 고점이 0.075 49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11월, 12월쯤 이렇게 상승하다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 바닥까지 하락했죠. 이 저점까지. 이 저점이 0.7325. 750까지 0.7549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이 가서 0.73 뭡니까? 7300까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 이 저점이
0.7305입니다. 13.05인데, 공호에서 지금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10시입니다. 10시에 0.7399까지 상승하다가 약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선물 지수는 비슷합니다. 그래프는 이거 하나만 아시면은 뭐 나스닥 선물 거래 지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승을 저 7549에서 하락하다가 12월 9일 금요일 밤 10시에 7305까지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이 2022년 12월 13일이죠. 13일 고점이 0.7398까지 상승하다 약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더 상승하다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자,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할 때다 손실을 봤습니다. 한 99%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서 이 저점에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또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마지막으로 다 털어서 가고 털고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잘 뭐, 야, 얘가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약한달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자, 이 고점에서 하락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이 파동을 그려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도 1파동이 되고, 여기서 2파동이 되고, 3파동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 3파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안 씁니다. 이 정도 하라고 다시 5파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은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가 1파동이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이죠. 이 저점에서 자, 얘가 1파동이 아니라 얘가 1파동이다. 자, 11월 12일 고점이 1파동에서 지금 2파동 하락이 이 정도다. 자, 2파동 하락이 0.73 05라 했죠, 얘가. 근데 여기서 지금 상승을 지금 한 겁니다. 오늘 밤까지 이 정도. 자, 이 정도 상승했는데 여기에서 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미국 선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 상승을 이 고점에서 상승해서 이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러면 하락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하락한 걸로 압니다.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상승을 지금 합니다. 하락했어도 여기서 청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얼마만큼 더 상승할 것인가? 이거 관건인데, 제가 분석을 지금 현재 할 때는
이 지점까지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점까지. 잘안 보이죠? 자, 이 지점까지.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상승하겠다 하는 표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계속 하락하다가 약한달 동안 하락이 약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상승하다가 약간 지금 약 30분 동안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여기서 더 하락할 건가? 더 상승할 건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저는 7,450까지 많이 가면 7,000까지 지금은 0.73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74, 한 50, 70 정도 상승하다가 여기서 더 상승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하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락했다가 상승하지 더 상승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 상승하고 다시 이 저점까지 이 저점입니다. 자, 이 저점까지. 지금 이 저점이 0.7305입니다. 그러니까 0.7305 밑으로 더 하락을 해가지고 0.7284나 약 4나 지금 뒤에 보니까 4 정도 됩니다.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파동으로 가지 않나. 오파동으로. 오파동은 이 고점, 전 고점을 치고 올라가야 오파동입니다. 갑니다. 전 고점이 여기죠. 3000 0.7470. 여기에서 지금 0.70305까지 하락했다가 그냥 상승하는데 상승을 지금 하는 중에 있어요. 있는데 약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데 다시 상승을 0.7548이나 5이 정도 고점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하고 한 2, 3일 동안 하락하고 0.7305 전 바닥을 밑으로 약간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지 않나 분석을 해봅니다. 자, 좁혀보겠습니다. 바닥을 보기 위해서. 자, 이 지점이 저점이라고 했습니다. 저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한 기간이 몇 개월 걸렸냐 하면은, 내가 11월 한 중순쯤까지 상승했습니다. 11월 중순. 그럼 바닥은 얼마냐? 바닥은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동안 상승한 겁니다. 자, 한달 동안 바닥에 상승하고 한달 동안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다시 이 1파동, 2파동, 3파동 갑니다. 3파동. 자, 3파동 가면은 이거 한 달이죠. 약한 달성입니다. 지금. 한번 상승할 때 한달 하락할 때한달 이렇게 한달 동안 상승한 척 하면서 한달 동안 이렇게 상승 하락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건 한달 동안 한 겁니다. 여기서도 저점에서 여기까지 한 달. 그러니까 여기는 바닥이 10월 13일. 여기는 10월 14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그러면 한 달, 한 달,
약 한 달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하면은 한달 동안 상승한다. 하락하면 한달 동안 하락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는 여러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할 때, 여기서 따라하면 다, 손실을 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여기서 수익을 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락할 때에 여러분들 거래하시면 안 돼요. 상승해서 매도로 진입했으면 계속 한달 동안은 가지고 있고, 야, 이 애는 한달 거의 가가지고 한 20일 정도 되면은 매도를 청산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 정도 상승하고 하락할 때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다시 하락할 때 그때 저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매수로 침입하면은 이제 한달 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매수로 침입하면은 한달 동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12월 오늘이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13일, 15일 정도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미국 선물 통화 마이크로 CAD 이 종목이 12월 20일 날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물은 더 이상 거래가 안 되고 이제 내년 3월 물로 여러분들은 20일 근처 한 19일쯤 18일쯤에 한 16일쯤에 청산하고 다시 3월 물로 여러분들은 갈아타야 됩니다. 이 12월 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청산을 일단 매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산하고 다시 하락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 뭐 약간 뭐한 2, 3일 동안 수익을 나든지 거래하셔 가지고 한다든지 12월 20일 20일 날까지는 여러분들 가지 말고 한 15일쯤 이건 좀 하락하면은 이제 바닥 치면은 3월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2월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거래하시면 안 돼요. 3월 물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거래하시면은 내년 또 3월 한 20일까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3월달이 얼마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11월달입니다. 한달 동안 1파동 가는데 그리고 2파동 하락파동입니다. 2파동은 2파동 가는데 한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2월 20일 날부터 하면 여러분 한 달은 뭡니까? 1월 20일이죠. 그러면 1월 20일쯤은 3파동이 된다. 그래 이 고점을 이 고점을 치고 올라갑니다. 이 고점을 치고 상승하면 한 달까지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닥부터. 그러니까 이 고점을 치겠지요. 그러면은 3파동이 됩니다. 한 달쯤 하면은 1월 한 20일쯤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1월 23파동이 고점입니다. 그러면 고점은 다시 또 하락합니다. 한달 동안. 하락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월 20일이니까 3월 20일 정도 되죠. 3월 20일. 자, 3월 20일인데 이걸 계속 이 종목이 거래가 되면은 다행인데 이제 3월 20일쯤 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이것이 뭐 없어진다 종목이 하면은 이 마감이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4파동으로 끝나는 거고 다시 3월 20일 날이 4파동 될 때에 다시 이 거래가 뭐니까 3월 뭐니까 이제 6월물이죠. 6월물을 3월 20일 날또 바깥 갈아타야 됩니다. 3월 20일에 4파동 갈때 갈아타면은 이제 3월이니까 다시 4월 20일쯤은 5파동 간다. 자,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는 상승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전제를 하고, 이제부터는 3월 20일부터는 모든 미국 선물은 하락한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는 경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세계 경제가. 그러나 3월 20일 지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 세계적인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를 거래하시되, 내년 3월 20일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밤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상승을 할것 같아요. 오전까지.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15일쯤 바닥을 찌면서, 계속 본격적으로 상승을 오파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여러분 바닥에서 매수로 진입하시면은 1월 2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4파동 간다. 4파동 가면은 거기에 승선하고 다시 매도로 가서 2월 20일. 그리고 5파동은 마지막 상승 파동입니다. 5파동은 3월 한 20일 정도. 자, 3월 20일이면 이 미국 선물은 이제는 상승할 때로 상승하고 하락으로 계속 간다. 그 얼마만큼 하락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물론 개인들이 생활도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잘 대비하셔서 이 세계 경제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3년, 5년 간다가지 하락이, 어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대비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는 상승을 미국 선물이 할수 있고, 3월 20일이나 3월 말쯤 한 4월 초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점 약간 하락하면서 6월경부터는 정말로 어려움이 오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 선물 거래를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거래한 것을 지금 120분 봉인데 1분 봉으로 바꾸겠습니다. 1분 바꾸면은 거래하는 것이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120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1분봉 차트를 약간 좀 보시고 한 10분 동안 지금 거래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 선물이 거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이 봉이 1분에 하나씩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분 지나면 다시 하나씩 이렇게 생깁니다.
미국 선물 통화 지수 통화 종목 마이크로미니 CAD 한 계약을 진입하시려면은 계약금이 약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만 정도 있으면 한 계약은 할 수 있는데 22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거래하시려면 적어도 한 40만원 내지 50만원 가지고 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두 계약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계약만 하시고 이거를 수익을 나면은 그 즉시 매도를 청산을 하고 기다렸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이 한 칸이 한 틱이라고 합니다. 이 한 칸. 한 칸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칸당 수익이 상승 자기가 매수로 진입했다 하면은 상승하면은 1,400원이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하락한다 하면은 한 칸 하락하면은 1,400원이 자기 자본에서 손실을 납니다. 그럴 때 한 매수하신 분들은 상승해야 되죠. 그러면 매도로 진입하신 분은 이 지수가 하락해야만이 이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한 틱이 상승하면은 1,400원이 이익이 나고 한 틱이 하락하면은 1,400원이 손실이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국 선물 마이크로 통화 종목 마이크로 지금 보겠습니다. 종목 또 잊어버렸는데 종목이 CAD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나 그러니까 미국 선물 모든 종목은 비슷하게 상승하고 비슷하게 하락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이 그래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도 할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 계약금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자기가 있는 그 금액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중에 제일 돈이 적은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만원 정도 약 23만원 정도면 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가지고 하면 이익이 날 때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면 됩니다. 청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한 10만원, 20만원 챙기고 나오고 다시 진입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입했다가 내일 아침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로 여러분 그런 것을 참조를 보시고 이 칸이 한 틱이 1,400원이다. 한 틱 올라가면 1,400원이 이익이 있고 매수로 진입하신 분 한 틱이 하락하면 1,400원이 손실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봉 차트는 이걸 하나 이 봉 하나가 1분입니다. 1분이 지나면 또 옆으로 가가지고 하나 생기고 1분이 지나면 또 하나 생기고 자 상승하면은 적색 하락하면은 파란색으로 푸른색으로 이게 나지 이건 이쪽은 이제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하락한 거고 여기에 적색 빨간 거는 빨간 남편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락하지요. 지금 1분 동안 자 1분 동안 하락했다 다시 또 상승한 할 겁니다. 빠른 걸로 한번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알면서 이런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4분 동안 하라고 있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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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지금 4개 형성이 된 것을 보면은 파란 걸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4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4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했죠. 더 약간 이 부분 더 하락하는지 모르겠는데 곧 상승할 겁니다.